여기 차별화를 굉장히 재미있고 과감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잘 짜서 선구자적으로 지금 이 컨텐츠 시대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만든 이 시대에 최고의 브랜드로 각광을 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입니다. 지금 안 놓았네, 그죠? 세련됐지만 저렴하게, 감각적이지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체험할 수 있는 불편함도 준 그런 전략으로 성공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1990년대 이케아를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1945년도에 이케아가 생겼으니까 한 30년? 지나고 나서니까 아직 진짜 전 세계에 그렇게까지 확산되어 있진 않았는데 저는 유럽이라던가 미국, 호주 쪽에 촬영을 가면 꼭 촬영팀이 들르는 곳이 이케아였어요. 일단 상징적으로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도 좋은. 근데 갔더니 엄청나! 창고야! 너무 신선했어. 그 주변은 항상 숲이야. 무슨 공장지대라던가 아니면 도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숲 속에 갑자기 반듯한 사각형의 병원 같은 건물이 있고 거기에 파란색 이케아 적혀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이게 웬 신세계야. 여기저기 거실들이 있어. 너무 감각적이지. 그런데 금액이 또 괜찮아. 자, 여러분들 갑자기 얘기하다가 없던 게 생겼죠? 따랑. 뭐 지금이야 광명에 가면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공수에서 가져왔었어요, 얘를. 그래서 너무 뿌듯하게. 지금도 사실은 나탄 얼마나 요즘에 인기야. 그런데 이거를 그 옛날에, 이게 지금 벌써 뭐 20년 전에 내가 사왔던 것 같은데 이케아에서 이거는 세트로 샀었죠. 그때만 해도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대행사를 활용해서 이케아 의자를 샀었고, 왜냐하면 정말 비싼 제르바소니 의자를 살 수는 없잖아요, 30대 막 이럴 때. 그런데 제르바소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케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식기부터 별의별 거 안 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웬만하면 이케아까지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에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 광명에 들어와서 참 많이 좋아졌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케아도 정원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을 했죠. 너무 귀여웠어요. 거기에 간판 하나 붙여놓고. 중간에 IMF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쇼룸이에요. 이케아가 쇼룸을 만들면서 새로운 가구계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케아가 성공하게 된 이야기. 첫 번째 요인, 바로 쇼룸이에요. 이케아는 가구만, 테이블만 반듯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감을 주면 어때? 가구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지, 거실을 꾸며주면 어때? 해서 비어있는 제재소에서 거실처럼 꾸며주는 게 바로 이케아식 쇼룸 디스플레이 스타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이렇게 꾸미고 싶어! A부터 Z까지 다 주세요. 만수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금액은 싸요. 단, 두 번째, 불편함을 팝니다. 우리는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잘 만들었으면 가서 알아서 본인들이 조립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그건 감수하세요. 금액을 싸게 주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비스에서 알려주는 사람 없애, 인건비 없애, 조립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서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나의 공간을 만들어 조립해, 이 불편함 정도는 기쁜 불편함이야.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가구는 이래야 돼. 세련돼야 돼, 고급스러워야 돼, 클래식해야 돼.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스웨덴이잖아요. 북유럽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어서 바우하우스 북유럽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지적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케아는 위기에 강해요.
당신들은 환경 주범입니다. 당신들이 쓰는 나무가 너무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빨리 회의 열어봐. 이거 모른다고 해. 딱 잡았대. 이거 돈으로 해결해. 뒤로 해결해.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환경 오염시킨 바로 그 범인들입니다. 라고 바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여림, 원시림에서 쓰는 나무는 절대 쓰지 않을게요. 나무를 몇만 그루, 몇십만 그루 이렇게 심을게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소비자들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케아라는 브랜드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같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잊지 않게 해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잘 짜고 아주 세게 차별화를 두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감 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이케아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